동두천 씨는 지난 15일 동양대학교 대강당에서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, 관계기관 단체장, 학생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추모회가 주관하고 동두천 씨와 경기북부 보훈지청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. 최용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혼을 마음 깊이 새겨 지역 발전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한편 이날 기념식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동두천 시 지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, 경축사, 민요보존회 및 평양설경예술단 공연과 광복절 노래제창, 만세삼창 순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관내 11개 중고등학생 300여 명의 참여로 특별함을 더했습니다.